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카이캐슬에서 기준 역을 맡은 조병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캐슬에서 황우주 역할을 맡은 찬희입니다. 네, 스카이캐슬에서 차서준 역을 맡은 김동희입니다. 질문지를 뽑을까요? 네, 뽑죠. 네. 자, 제가 펼쳐볼까요? 네, 님이 펼치세요. 네. 네. 내가 연기하고 있는 배역에 점수를 준다면? 괜찮아 보여주시고요. 내가 연기하고 있는 배역에 점수를 준다면? 네, 오. 이 질문 상당히 부담되는 질문이 나왔죠? 찬희 씨 먼저 저부터요? 답변을 아 네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아유 뭐 좋네 아, 제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너무 아쉽다? 좀 어렵다는 점이 있다면 내가 우주가 너무 착하고 너무 바른 말만 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희 먼저 주세요. 동희 씨. 네, 저는 서준이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네, 80점 정도면 그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네, 병규 씨한테 바로 넘겨 드릴게요. 예, 형. 네. 뭐 점수를 다 후하게 매겨서 저는 뭐 겸손하게 50점으로 가겠습니다. 뭐 점수를 다들 너무 후하게 주셔 가지고. 뭐 다음 질문 뽑으면 되나요? 자, 우주 씨 뽑으시죠. 와우. 와우. 내가 반한 스카이 캐슬의 연기 신은 아역 배우들 중 자. 아, 또 저부터요? 네. 예. 네. 저는 이 옆에 두 분이 계신데 또 한 분을 또 선택하기가 참 어렵네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요. 오늘 평가가 좀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차 없이 서준이. 저는 서준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되게 좋고 친화력도 좋고 되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준이.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너무 우주를 해줘야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본 리딩에서 처음부터 느꼈던 건데 이제 예서 배역을 맡은 이제 김혜윤 배우가 아주 이게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혜윤이 뭐 사심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 네, 사심은 전혀 없고요. 네, 그 정말 연기를 너무 당돌하게 잘 하셔가지고 저는 예서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는 다들 다른 사람을 뽑았으니 여기선 제가 저를 뽑겠습니다. 오. 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뽑아서 저는 저를 뽑아야지. 요즘 또 자기 PR 세대잖아요. 세대잖아요, 그죠? 신세대시. 신세대예요. 네, 뭐 인싸예요, 인싸. 네, 뭐 이제 질문 뽑죠. 뭐. 뽑으면 되나요? 기준이 형님. 네, 뭐 제가 하나 이번 파란색만 뽑았네. 분홍 색깔을. 나는 쉴 때 땡땡을 한다. 이번에 형 먼저. 그래요. 나는 쉴 때 천장을 본다. 뭐 딱히 취미가 없어서요. 천장 보고 자주 있고요. 뭐 천장 보다가 심심하면 연락하고 심심하면 밥을 먹어요. 재미가 없죠? 뭐 다른 친구들로 넘어갈게요. 저는 쉴 때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잠을 많이 이렇게 청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이 많기도 합니다. 쉴 때면 네, 저는 이제 쉴 때 잠도 자고 다 하지만 시간이 남을 때는 저는 코인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가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가요. 혼자 가서 한 2,000원 넣고
한 30~40분 그렇게 놀다 오는데 그게 전 쉴 때 조금 나름의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뽑아볼까요? 네. 아, 연기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이 질문인데 한번 이건 동희 씨 먼저 대답하시죠. 아, 저는 어렵거나 이게 힘들었던 부분 아무래도 서준이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진짜 정말 한방눈 같은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좀 깨끗하고 마냥 순수해 보이고 진짜 정말 그렇게 보일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쌍둥이인 기준이가 같이 많이 형으로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서준이의 그럼 더 조금 순수함이 묻어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엘사 공주 네 그런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런 거 조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보다. 네. 다음 아, 예. 저는 연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우주가 너무 진짜 완벽한 친구라서 그게 너무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우주를 입체적으로 정말 표현하기가 살짝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서준이가 너무 이제 착하고 좀 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반된 캐릭터라서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준이가 이제 또 엘사 공주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고 그렇다고 저는 막 탁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기준이도 본성은 착한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선적이고 좀 우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서준이도 캐릭터에 연구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잘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좀 속이 편하니까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게요. 파이팅! 그럼 또 질문을 뽑아볼까요? 아 다음은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알려주고 싶은 TMI가 있다면? TMI 찬이 먼저 대답하세요. 네. 다들 어려운 거는 저한테 맡기시네요. 미안해요. 드라마 속 알려주고 싶은 TMI는 그 서준이와 기준이와 함께 할 때 우주가 정말 행복합니다. 연기 때문에 활짝 웃을 순 없지만 그 속으로 행복한 그 미소 살짝 띄는 그 미소를 너무 방송용 말 아닌가요? 저희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뒤돌아서서 항상 웃었어요. 아 그렇다네요. 네, 그 미소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병규 씨. 아, 다음에 병규 씨. 드라마 속 TMI. 네, TMI가 있다면 자, 실제로는 제가 예서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혜윤이랑은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 가지고 어떤 진솔한 얘기도 많이 했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어떤 연기에 대한 진솔한 얘기도 혜윤이와 많이 했어요.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많이 나눴고 실제로는 사이가 좋다. 그래서 화면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되게 화기애애하게 찍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사이가 좋다는 TMI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네, 뭐 저는 찬이 씨와 이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쉬운 거 선택했네. 이하 동문입니다. 아니요. 마지막 질문을 듣네. 아무 힘이 없는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드라마 엔딩. 뭐 찬희 씨부터 대답하시죠. 예. 어려운 대답이어서. 저는 사실 다 행복하게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터진 게 많았고 그러니까 다 수습되고 그래서 다 같이
뭔가 모여서 파티를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엔딩. 근데 어느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고 더 망가져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남은 화 안에 정리가 될지. 엔딩은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공간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조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어른들의 그런 생각에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드라마 보면서 어른들도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실제로 이게 드라마라서 좀 과장된 건 있지만 우리도 그 비스무리하게 좀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드라마 자체는 좀 해피엔딩으로 어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그냥 해맑은 모습으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서 좋은 고기를 먹으러 가서 행복하게 우리 종방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우선 너무 스카이캐슬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에는 저도 이제 더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배역으로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스카이캐슬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뭔가 시청자분들께 많은 이제 그런 감동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캐릭터를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이제 2019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카이캐슬이 잘 됐어요. 잘 됐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지치지 않고 꼭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설 테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 모두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내죠.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